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펀드 얘기잖아요. 펀드 얘기. 그죠? 펀드가 진짜 바닥에서만 가입하면 좋아요. 그리고 섹터가 잘 맞아야죠. 이번 장 주도주 할 업종을 여러분이 잘 골라서 펀드 사면 좋은데, 펀드는 대개 상투친 주도주를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펀드는 언제 가입하게 되냐면, 펀드가 수익이 많이 나고 신문 광고 막 나고 신문에 기사 많이 뜰 때 써요. 그게 그때는 전때 펀드 가입하면 안 돼요. 펀드는 지금 같은 때 펀드를 가입하셔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워. 뭐가 갈 거냐. 정말 어렵죠 지금은.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펀드는 공부하고 가입해야 돼요. 펀드도 안전한 연 8% 이자 확실히 좋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믿지 마세요. 이제는 어떤 놈도 확정금리 8% 준다는 상품은 없어요. 그거 다 단 들어가 있어요. 단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준다는 거 보면 대형 사고 나더라고. 여러분 DLS에서 봤고 옛날에 ELS, 두산중공업 이런 거 보면 두산중공업, 포스코 다 ELS 있었죠? 처음에 ELS 나와서 뭐 6% 7% 확실히 맞는다 그러는데 단이야 주가가 본전만 해도 이자를 주지만 단 주가가 많이 빠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반토막 나죠 반토막. 걔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ELS 만들고 난 애들, DLS 만드는 애들 다 도사야. 나보다 더 도사야. 나도 여기부터 상투라고 그러는데 이 이후에 만든 상품은 다 지는 상품이죠. 걔들 여기서 절대 안 만들어. 이쪽 국면에서는 절대 안 만든다고. 걔네들 얼마나 빠꾸미들인데 거기서 만들어. 그런 상품은 없는 거야. 대상투를 치고 나서 안전한 우량주에 이제 ELS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낙인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 걔들 나보다 시세 더 잘 보는 애들이야. 걔들은 자기 적잖은 일 안 해. 대개 그런 상품에 드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월세 모으고 뭐 농사 짓고 한 이런 분들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안전한 7% 준다니까 지랄하고 갖다 넣었는데 그 자금을 다 내. 이번에 나임 사태도 보니까 평생을 안 먹고 월 200 벌어서 그냥 모은 돈 1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작살이 났잖아. 이런 데서 이렇게 오프라인 이렇게 강의할 때는 무슨 말은 못해. 응? 방송 나가는 얘기 아닌데. 근데 이걸 누가 찍어놨어. 여러분 PD수쇼 보시면 여러분이 사기펀드에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게 어려운 거거든요. 모르는데 나의 이득만 생각해서 들어갔다면 여기 당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연을 보면은 나인펀드 사태를 보면은 아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상품은 가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셨죠? 이건 객장인데 옛날에 객장에 사람이 많이 꽉 차면은 상투예요. 2012년이면 현대차 기아차 상투철 때잖아요. 노인네들이 잔뜩 나와서 전부 그냥 객장이 꽉 차 앉았어요. 이것도 지표예요 여러분들. 이제 객장이 많이 다 없어졌지만 객장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로 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하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운동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해요. 진짜 바닥은요 다들 주식 안 한다고 그러죠. 주식이 무섭고 아 주식이 더 빠질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는 뭐예요? 못 가잖아요 삼성전자. 엉뚱한 놈들만 가면서 그죠? 자 주식투자는 이런 거예요. 멈춰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모든 경험을 통해 강인함, 용기, 자신감을 얻는다. 이거 쓰세요. 이런 경포를 이겨냈으니 다음에 오는 걱정도 문제없어라고 스스로 되뇌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해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노어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올라가는 종목은요. 들어오서 못 삽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여러분들이요. 강인함, 용기, 자신감으로 소량만 사보세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가셔야 돼요. 초보자가 꼭 해야 되는 건요. 종목 찾는 그 자신감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도주를 다 먹고 그런 계좌를 공개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옆에서 공부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에도 30년 된 분이 저희 클럽에 찾아왔어요. 30년 되셨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삼성전자 통합운동을 하려고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강의하면서 삼성전자가 12년 올라가서 좀 지친 것 같소. 그러니 이번 주도주 하기는 좀 너무 힘든지 않을까? 그냥 열받아서 날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면은 심층 강의를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논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면 모든 투자가나 초보자들은 가는 종목, 새로운 신고가 나는 두려운 종목을 매수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강인함, 용기, 자신감을 얻어 작은 돈으로. 그리고 나서 다음에 금액을 늘려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눌러준 종목을 사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다 날아가. ETF 얘기인데요. 요즘에 또 보니까 석유 ETF를 그렇게 많이 사는데 이게 소수몽키라는 유튜버가 해놓은 건데 잘 해놨더라고요. 여기도 ETF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석유 ETF 꼭 봐야 돼요. 이 3배짜리 석유 파생상품 말이에요. 3배짜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상폐시켜버렸다는 거야. 2016년 11월 18일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2010년에도 3배 이익 내는 뉴욕 원유 파생, 뉴욕 증시에 다음 달 상장 폐지된다. 유가가 떨어지면 하락폭에 3배로 이익을 내거나 상승 시 3배로 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위험 상품이다. 왜 그랬을까? 많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심하면요, 이 ETF가 그 선물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파토가 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여러분이 ETF 3배를 샀을 때 올라갈 때 선물을 따라 잡아야 되는데 못 사면요, 늦게 사게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선물을 사든가 아니면 현물을 사야 되는데 ETF는 한 달이 거쳐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나갑니다. 여러분 파생상품을 사야 되는데 못 사면 어떻게 돼요? 더 주고 사면요. 누가 손실 난 거예요? 그걸 얘네들이 물어내나요? 안 그래요. 다 투자가가 끌어안는 거라고요. 3배 상품 ETF가 석유가 많이 빠지니까 2016년에도 상장 폐지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유가 레버지 상품 상장 폐지 이야기. ETN이라는 것 선물이죠. 예. 결국 선물을 이용한 롱 크루즈 오일 ETN 인버스 베로시티어즈 3배 크루즈 오일. 이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도 3배짜리 먹는 건데 이제 이런 상품을 선택하는 자체가요. 선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투자가가 그리고 엄청난 이게 뭐예요. 레버리지를 이용한 도박이에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품을 만든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펀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3배짜리 선물을 3배짜리를 만들어서 투기를 시키는가. 이런 걸 보면서 따라가면 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물을 하고 싶으면요, 진짜 선물 옵션을 진짜 하세요. 주식시장에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락과 상승에 그대로 따라가요. 이거는 그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결국 얘도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많이, 석유값이 많이 하락해서 상장 폐지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물 같으면은 저 아무리 빠졌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석유 올라갑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많이 빠졌는데서 내가 좀 잃어버렸어도 이게 보니까 90% 이상 빠졌대요. 그럼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만 원도 안 남았는데, 아, 좋다 이거야. 그럼 내가 끝까지 가져가면 올라가서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 석유가 올라갈 때쯤 되면 청산해버리니,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들 특히 지금, 거래 대금에서 보니까, 코덱스 인버스 2X. 이게 바로 이게 선물을 더블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또 원유 선물. 이게 지금 5일 동안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건 도박이에요. 초보자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ETF는 안전거라고 생각하는데 ETF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잘 안 사질 때마다 더 주고 사거나 더 주고 사가지고 수수료를 누가 먹어요? 여러분이 다 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배, 세 배짜리를 여러분이 ETF를 매매한다는 자체가 도박 중에 큰 도박이에요. 여러분 그거 만지시고 그런 거 하시면 내가 주식 40년 역사에서 보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익 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사가지고요, 주주하는 마음으로. 어제 미국장이 많이 조정해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주가 떨어져 보세요. 또 마음이 심란하죠. 그러니까 ETF 이런 거에 너무 좀 잘못된 투자를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좀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주식 투자를. 코덱스 인버스를 만진다든가 올라가는 따블을 만진다든가 마찬가지예요. 원유를 만지는 거 이런 건 다 뭐죠? 이건 잘못된 투기꾼이고 날라리 도박이에요. 거지 되는 겁니다. 정석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정석 투자가 뭔지를 모르면 작은 금액으로 뭐든지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잃어도 좋은 금액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투기 여러분이 ETF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선물이죠. 원유 선물. 저기 잘 보세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코덱스 원유 선물. 선물을 ETF로 만지면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투자 왜 해요? 여기 보니까 원유 선물 또 있네. 여러분 투자 왜 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만져서 부자 된 사람
여러분 눈을 휘짓고 보세요. 선물로 더 부자 된 사람이 있는가. ETF 선물 ETF 만져가지고 부자 된 사람 옆에 쳐다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어려운 글을 읽어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업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88TV의 고수님들이 계좌 보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반성하셔야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의 이게 이제 매매한 형태인데요. 외국인들은 어떤 매매를 하는지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에 꼭 조언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으려고 하는 돈은 괜찮지만 초보자 때는 반드시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주식, 싼 주식을 좋아해요. 그건 상투라는 얘기예요. 안전하다, 싸다, 개인들이 많이 추천해준다, 집단으로 개미들이 거래가 많이 된다, 거래량이 많다 이런 것도 다 상투의 조건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초보자 때 꼭 해야 되는 거는 잘 모르면 손절매 하셔야 돼요. 5%, 7%. 10% 잡으세요. 5% 잡는 게 좋아요. 5% 빠지면 일단 빠져나와서 부장빠님 내가 뭘 샀는데 5% 손절했어요. 원인이 뭐죠?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유튜브에다 쓰세요. 내가 종목 뭐뭐뭐 사서 5% 손절했어요. 가슴 아파요. 10% 손절했어. 쓰시라고요. 그럼 제가 다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갖고 그 종목이 왜 지금 네가 손절을 했는지 여러분 10% 미만 손절하고 나오는 게 가장 싼 수업료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투자금이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초보자 때는 수업료다. 이 말 어기면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손절을 잡아야 돼요. 나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손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보자 때는 해야 돼요. 초보자 때는 대개 종목도 분산할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인기 종목, 상투친 종목을 안전해 보이는 종목을 산단 말이죠. 내가 연구해 봤을 때 바로 그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종목은 안전한 게 아니라 상투친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5% 내지 7% 정도 손절하는 것이 참 적당하고요. 늦어도 10%에는 손절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야, 근데 있잖아요. 손절하면 바로 또 살지라라고. 손절하고 팔고 나면은 돈 들었다 뭐 사지 막 여기다 틀리면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왜 내가 틀렸지를 여러분이 복기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 틀렸는지. 그러면 일주일 쉬면서 유튜브에 댓글 달고 나 왜 틀렸지? 나 이거 왜 틀렸지 아빠? 하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복기하고 틀린 거를 이해하면 한 가지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그 실수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실수는 나쁜 건 안 해요. 주식투자는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실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돼요. 실수했으면 아 내가 이번 잡았던 게 이래 이래 샀는데 이래 실패했구나. ETF 내가 이래 실패했네. 뭐지 내가 실수한 게?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것도 모르고 실패를 반복해서 하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으면 그 실패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인 창업 시대. 지금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건 뭐죠? 직장 계속 다니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벗어나는 일은 창업하는 것이죠. 1인 창업 시대니까요. 다음엔 창업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저녁에 열심히 듣고 출퇴근하면서도 부자 아빠 유튜브를 들으면서 주식이란 창업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처음 창업한 돈 한 푼도 안 들어도 돼요. 처음에는 가상 매매 해도 되고 정 하고 싶으면 10만 원 가지고 해도 되고 5만 원 가지고 해도 돼요. 그리고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하면 여러분 주주하시면 돼요. 자 수업료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은요. 좋은 종목을 부자 아빠 추천주를 사서 그냥 장기 보유하는 거죠. 떨어져도 가전돈이 전부 수업료인데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수업료 한 푼 안 내고 공부하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하죠. 대장주 추천주니까. 마지막으로 현대차 가신 분들 다음 주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요.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것들을 좀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8TV 추천주방에 가면 그동안 추천한 종목들 쭉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가 거기서 보시면 될 겁니다.